불편해하더니 제 발로 집을 다 오고. 그래, 무슨 일이냐? 쌍둥이 동생한테 회장님이랑 제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. 아버지 함자도 오늘 알았어요, 저. 아버지 묘소는 어디에 있어요? 묘소는 없어. 네? 북한산에 뿌렸어. 산을 엄청 좋아했거든. 아버지, 제 아버지 손수 뿌리셨나요? 나밖에 없었으니까. 우리 아버지 마지막 말씀 뭐였나요? 어? 스스로 자유를 끊으셨다면서요. 끊기 전에 마지막 말씀 하셨을 것 같아서.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가족들한테 뭐라도 마지막 인사를 남기잖아요. 뭐라고 남기셨어요? 니들을 부탁한다고. 그 용기하고 해강이를 부탁한다 그랬어. 해강이요? 응. 제 아버지는 제 이름 몰라요, 회장님. 제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이름은 온기예요. 온기라고 했어. 그래, 그 용기하고 온기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. 나한텐 해강이가 익숙해서 말이 그리 나왔어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제 아버지 말이에요. 그 말 들으러 왔어요, 저. 회장님한테 그 말 전해 들으러. 그래, 그래. 마음이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. 당연하지, 아버지인데. 네. 저도 나이를 먹는지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. 가엾다는 생각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짧은 삶이 가엾다는 생각이. 사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보여줘? 네. 그래, 있어봐라.